복실복실하죠. 오랜만에 캐리어 싼 거 같아가지고 지금 기분 좀 이상하긴 했는데 지금 이미 다 썼습니다. 부산을 가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착장입니다. 짠. 슬리퍼는 실내 슬리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 아 어색하네요. 집에 인형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 스키즈급 인형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귀엽다. 귀여워. 나 여기 있네. 복싱. 뭐하지? 뭐하지 집에서? 아 일단 누워야지. 침대 최고다. 아 설거지가 생각보다 많구나. 열심히 해. 자식. 내가 안 했는데. 거짓말 치지 마라. 자식아. 어머. 잘 안 닦이네. 그게 뭐예요? 아니 카레라이스 한 번 대접하기. 카레라이스. 아 이상해. 아니 카레라이스라고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맨날 카레라 부르다가. 아 뭐 전 다 좋죠 뭐. 카레 좋아해. 네. 전 뭐 다 좋죠. 집밥이야? 미역국. 가족이 많아서. 학생이 연필도 안 들고 다니라. 근데 형도 안 들고 다녔다. 끝! 수학 100점 받아봤어? 자식이. 그래. 엄마랑 데이트를 갑니다. 감천 문화마을에 가기로 했어요. 렛츠고. 도착했습니다. 아, 귀엽다, 여기. 여기 너무 이쁘다. 괜찮네, 그지? 응. 어떡해. 아이고. 얘기 어때? 저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 늙어버렸지. 더 컸어야 됐는데. 나만 안 컸어, 나만. 아, 윤이도 지금 안 크고 있어. 우와, 여기 이쁘다. 여기서 사진 찍을 거야, 엄마? 강남도. 사진 찍어줄 거야, 엄마? 어. 얼굴 최대 가려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린 왕자 있다. 저 있잖아. 여기 유명하잖아. 맞아, 이게 왕자. 유명하잖아요. 어. 와, 이게. 찍자, 찍자. 사막요 나오잖아, 저. 저기나 저 사막요 거기서. 우와, 여기도 이쁘다. 어, 이거 인생 내 컷이네, 엄마. 어? 한번 찍을래요? 네. 그래, 찍자, 우리. 저도 오랜만에 마스크 쓰고 할 거예요? 안녕 사막여우야. 귀엽다 너무. 잘생겼네. 오늘의 운세를 한번. 12월에는 하고자 하는 일이 제 뜻대랑 제 뜻처럼 되게 된다. 오, 사람마다 우러러 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 오, 되게 좋은 말이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거나 잠시 보류했던 일들이 그 물살을 타듯 잘 풀리도다. 가족 중에 행재수가 있어 뜻하지 않는 도움으로 행재수, 행재수가 아니고 행재수. 누구일라나? 우리 가족? 기쁨이 있겠도다. 뭐지? 뭐가 있길라나? 이거는 10%만 받아들여. 믿거나 말거나 좀. 와, 저 가방 파네. 너무 귀엽다, 근데, 가방이. 와, 여기 구경할래. 구경해? 응. 안녕하세요. 저거 이쁘지 않아요, 엄마? 이거? 엄마는 꽤도 예쁜데? 이거? 응. 이거 너무 맥주가. 응, 저게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응. 저런 색깔 하나 있어가지고. 이쁜데. 아유, 좋네. 괜찮아? 아, 괜찮네. 아이스크림. 드라마. 부산에 있는 동안 돼지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었어. 아까도 명란 마요 파스타 명란 파스타에 치즈 오븐 스파게티에다가 돈가스 먹었거든요. 네, 씻고 친구를 잠깐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1년 만에 보는 것 같은데 친구를 보러 갑니다. 뭐 제이가 또 OOTD를 보고 싶어 하니까 OOTD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대충 오늘은 초록색 후드티 이렇게 입었습니다. 옷 가져온 옷이 많이 없어서 대충 입었어. 친구 만나는데 뭐 누가 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잠깐만요.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봐 바로 껐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안 들어왔어. 후. 다행이야. 아무도 안 들어왔어. 누가 들어올까봐 바로 껐는데. 아.
짬들 있을 때 찍는 거 진짜 부끄러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 없는 곳에서 찍으려고 하고 있고 저 혼자서만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했냐면 인생 네컷 찍었고 커피도 먹고 옷도 이렇게 샀습니다. 이번에 니트를 3개나 샀어요. 아보카도 색 니트도 사고요. 짠! 한번 입고 와볼까? 이거 입은 거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 같은 디자인인데 검은색, 흰색 이렇게 있는 니트도 이렇게 하나 샀어요. 밥 시간. 저녁은 돼지국밥. 새우젓 좀만 더 넣어. 이거지. 되게. 부추 넣어. 부추 장이나. 부추가 남자한테 부추 좋대. 아 그래요? 쪽. 우리 양정이 또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실까요? 어찌하실까요? 아이고. 나 이 정도만 넣지 뭐. 부추 잘 안 먹어서. 부추가 이거 부산에 있으면 정구지지. 정구지. 정구지 오랜만에 듣는다. 거기 안 먹어봤죠, 정민아? 거. 아, 거기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엄마가 저기 맛있다고 아빠랑 정아랑 갔던 것 같은데. 나는 내가 간 적이 없는데. 시장 입구. 가봤어?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저도 그래요. 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번엔 아빠랑 데이트 왔습니다. 아빠랑 데이트 왔어요. 볼링장 돌립니다. 완벽한 나의 패배. 망했다.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결국 볼링은 1전 2패로 끝났고 1무 2패로 끝났고 네. 집에 돌아왔고 이제 씻고 잘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마이 디너. 이거 보자. 말하라고요? 아. 제가 미역국 먹고 싶다 해가지고 엄마가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됐죠? 됐죠? 너무 웃긴다. 그치? 맛있어? 맛있다. 짐을 다 쌌고 이제 숙소로 돌아갑니다. 괜찮아요. 조금 슬프긴 하네. 잘 쉬었으니까 네, 숙소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달려야죠.